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가을 묵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묵상 정초로. 50원절이 거울 속에 잠긴 가을을 닮은 얼굴, 패인 주름살에 흐른 시간, 눈가에 그려진 지난 날, 가버린 핑크빛 봄도, 떠나간 푸르던 여름도 이젠 그저 50원절이에 가을이 얼굴에 들어와 단풍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도 사회에 나오니 아무리 치맛자락을 붙잡아도 도망갑니다. 반백년을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는 것도 힘들고 그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냥 아는 것만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50이 넘으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세상을 오래 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지만 그저 작심삼일, 그래도 결심을 또 해봅니다. 가을이 사색의 계절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제 가슴에 노크를 합니다. 가을 묵상 정초로. 50원절이 거울 속에 잠긴 가을을 닮은 얼굴, 패인 주름살에 흐른 시간, 눈가에 그려진 지난 날, 가버린 핑크빛 봄도, 떠나간 푸르른 여름도 이젠 그저 50원절이에 가을이 얼굴에 들어와 단풍이 되었다. 네, 오늘은 가을 묵상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